지금 아무래도 수도꼭지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괜찮은 제품이 출시를 해서 빨리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청소기랑 고압 세척기가 하나로 합쳐진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디어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압 세척기랑 전지가이로 정말 유명한 국내 하이코 브랜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고요. 모델은 멀티 아처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고압 세척기랑 청소기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해서 정말 너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은데 이 기기 하나로 자업으로도 수도꼭지가 없는 상황에서 고압 세척은을 쏠 수가 있고 수도꼭지를 연결해서도 고압 세척은으로 쏠 수가 있습니다. 고압 세척기로 사용시 스펙은 130바의 분당 8리터라는 수압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청소기로 사용시에는 건습식으로 물기가 있는 제품까지도 빨아당길 수가 있는 800와트급 16kPa의 청소기도 되었다가 이 지금 청소기 호스만 측면에 다시 끼우시게 된다면 바람을 불어내는 송풍기로도 사용이 가능한 4인원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무게는 8kg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캐리어 타입이라서 올려서 바퀴가 달려있어서 끌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 전력이 1500W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전선 2를 연결해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 타입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의 금액 같은 경우는 19만원 정도로 출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4가지 모드로 바꿔가면서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사용했을 때 수압이라든가 청소기로 사용했을 때 빨아당기는 흡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압 세척기로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앞에 이렇게 보시면 가샴푸는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따로 구매를 한 거고 일반 지금 이렇게 건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 건 앞에다가 노즐을 끼울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입니다. 팬 노즐, 터보 노즐, 5-in-1 노즐, 그 다음에 거품을 쏠 수 있는 지금 거품통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 앞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을 하셔서 끼우면 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매하시면 이렇게 정화 필터가 달려 있는데 요거는 물이 들어가는 입구 기계 뒷면에다가 지그시 밀어 주시면서 꽉 장착을 해줍니다.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자업을 할 때는 이물질이 있는 물이 들어올 때 걸러주고 그리고 수도꼭지를 이용해서 틀더라도 혹시나 미세한 이물질이 걸리는 거를 기계가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요거는 장착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호스는 제가 따로 샀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사양에 맞게끔 따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내경이 16mm인 편사 호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터치 카플러에 호스를 장착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놈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고 여기 지금 구멍에다가 지그시 밀어주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돌려서 꽉 잠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면 이렇게 조금 더 커다란 여과기가 달려있는 노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고인물에다가 자음모드로 쓸 때 반대쪽 호수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고인물통에다가 이렇게 담그게 되면은 혹시나 이물질이 딸려오는 거를 흡입될 때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에 들어갈 때도 막아주는 두 번 여과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원터치 카플러를 끼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흡입하는 호수 쪽에서 하는 모드는 끝났고요. 자, 그 다음 기계를 기준으로 이 앞쪽에 세차건 호스를 끼우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바로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모든 고압 세척기가 원리가 똑같습니다. 안에 에어가 차 있으면 수압이 제대로 안 나오고 기계가 작동을 안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자체에서 고압 세척기 모드로 돌리셔서 여기서 물을 나오게 하면서 공기를 빼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압 세차건 호스를 끼웁니다. 이렇게 건에 끼워지는 호수가 원터치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빠지는 방식인데 HPW 하이 프레스 워터 고압 세척기 모드로 돌리시면 자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다시 전원을 끕니다. 이 행위는 지금 혹시나 이 기계 안에 공기가 차서 수압을 제대로 못 내주거나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30바라는 수압이 저는 그 수압보다 뒤에 분당 몇 리터의 물을 발사시켜 주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압으로 보통 쓰게 되면 수압이 보통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차에다가 직접 한번 쏴볼게요. 자, 자압으로도 수압이 나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자, 이렇게 물량도 지금 많고요. 수압도 정말 셉니다. 이 정도면은 차 세차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제가 터보 노즐, 그러니까 직진으로 많이 나가게끔 하는 노즐을 장착했었는데 펜 노즐로 바꾸게 되면은 자, 요렇게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터보 노즐이랑은 다르게 분사각이 조금 넓어지면서 물이 나가는 모양이 확실하게 다르죠. 아까 전에 모양이랑 요렇게 되는 노즐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선호하실 노즐 같은데 0도부터 65도까지 분사각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5인원 네, 5인원 네, 여기 지금 위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에 40도 돌리면 65도 0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분사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25도 나가는 각이 보이죠? 40도 훨씬 넓어졌죠? 와, 수압 진짜 세다. 그 다음에 여기서 65도 야, 이거는 약간 밭에 물 주는 모드다, 밭에 예, 밭에 약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0도로 바꾸면 직진으로 세게 그 다음에 15도 조금 넓어지고 분사각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노즐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즐은 제가 공장에 와 있고 여기 하수치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차 거품을 쏘는 거는 무방하다고 하십니다. 이제 거품을 내실 때는 이 앞에 긴 중간 연결들을 빼시고 여기 건에다가 바로 끼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밀면서 돌리면 되는 방식이고 위에 거품이 나가는 양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거품이 나가는 양이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거품이 나가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쏴볼게요. 자, 자 이렇게 와 여기서 돌리면 나가는 거품 양이 적어지고 오른쪽으로 많이 돌리게 되면 이렇게 이야 자 이렇게 요렇게 뿌리고 나서 다시 연결대를 끼우고 다섯 가지 모드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40도로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자 야. 지금 수도꼭지에 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인물을 스스로 자업해서 빨아당기면서 쏘는데 이 정도 수압이 나가준다라는 거는 야 자, 요렇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고요. 자, 지금 여기 통 안에 보시면 5분의 4 정도, 한 80% 정도 채워놨던 물의 양이 순식간에 이만큼 줄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물이 나가는 토출량, 물이 나가는 양이 8리터라는 게 생각보다는 물을 많이 뿜어내주는 거고요. 지금 요렇게 자업으로도 쓰실 수가 있지만 자, 이번에는 이 원터치 카플러를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에다가 제가 장착을 했고요. 요렇게 해서 맨 또 기계 뒤쪽에다가 끼우고 이제 수도를 틀어서 물이 계속 공급되게 해서 사용을 한다면 물량을 걱정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자 이제 물을 틀고 자 이렇게 지금 아무래도 수도꼭지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야 수압이 확실히 조금 더 세지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 거리가 체감이 되시나요? 날아가는 거리 130바에 8리터라는 수압이 요 정도다 느낌이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고압 세척기 모드로 제가 사용을 해봤고요. 자 이제 이렇게 고압 세척기 모드로 쓰시다가 구매하시면 들어있는 이 지금 호스를 기계 정면에다가 저렇게 끼워서 돌리시면 장착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넓은 면을 닿으면서 빨아당길 때 쓰는 노즐 그리고 이제 틈새 노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끼우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는 HPW라는 모드로 돌리셨는데 이번에는 VC, 바쿰, 네, 집진기 모드로 돌리시면
이제 흡입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빨아당겨 볼게요. 흡입력이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 이렇게. 흡입력이 이 정도면은 뭐 완전 1200W, 1500W급의 산업용 청소기까지는 안 되지만 딱 정확하게 800W의 스펙이 맞는 것 같아요. 딱 이 정도. 생각보다 입자가 좀 굵은데도 시원하게 잘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건식 모드로 제가 사용을 했는 거고요. 여기서 안에 필터를 빼고 사용하게 되면은 습식, 그러니까 물기 있는 것들을 다 빨아당길 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 지금 필터를 빼서 요 위에 커버를 돌리시고 안에 찾는 거를 비우고요. 이렇게. 와, 이 지금 필터를 돌리셔서 빼면 안에 지금 이 부력추가 달려 있습니다. 이 부력추는 제가 지난번 청소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력추가 있어야지만 습식 모드로 사용할 때 물이 꽉 차서 넘쳐서 모터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이 부력계가 올라와서 인지를 해서 저절로 멈춰주거든요. 자, 지금 제가 물에다가 이 톱밥 가루를 섞어놨어요. 믹싱해놨거든요. 제가 여기서 청소기 모드로 켜서 자, 이렇게 더 이상 안 돌게 되는 상황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부력계가 작동을 해서 더 이상 물이 차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멈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빼면 통이 당연히 가득 차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비워주시고 다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사용을 해봤을 때 건식 모드, 습식 모드 둘 다 흡입력은 너무 괜찮았는데 이 통의 사이즈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정말 많은 양을 청소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부적합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가정에서 내가 지금 잠깐 잠깐씩 청소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충분한 흡입력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바람을 불어내는 송풍 모드로도 제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첫 번째 필터가 달려있는 통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나가기 때문에 빼주시고 호스를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호스를 이번에는 기계를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측면에다가 여기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똑같이 바쿰 청소기 모드로 돌리시면 이번에는 바람을 흡입하는 게 아니라 불어내는 역할로 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물기가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예, 요런 느낌으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송풍기 같은 경우는 충전 한손 송풍기 정도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0을 꽂아서 바람을 불어내주는 거긴 하지만 바람을 불어내는 풍량이 한손 충전 송풍기 정도의 스펙인 것 같습니다. 청소하우라서 먼지를 털어주거나 간단간단하게 불어낼 때는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외부 세차를 수압을 센 걸로 수압 붙여서 세차를 하고 나서 또 청소기 기능이 되니까 차 안쪽에 먼지라든가 담뱃재 같은 것들을 이걸로 빨아당기면 정말 금상첨화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겉에를 세차를 하고 나서 다시 청소기 모드로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호수가 지금 2m 한 3-40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조수석에 타서 지금 제 차가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래서 한번 빨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담뱃재부터 먼지까지 정말 많은데 웬만큼 입자가 굵더라도 다 빨려지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빨고 의자 위에도 틈새 노즐로. 자, 요렇게 하면은 내 차를 세차하기에 너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이코에서 새롭게 출시한 멀티 아처 4인원 모델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일단 사용하면서 느꼈는 부분은 고압 세척기 모드로 사용했었을 때 이 130바의 8리터라는 토출량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자읍으로 고인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수압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잘 사용되어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터 방식이 인덕션 모터가 아닌 유니버셜 모터, 그러니까 카본 모터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20분 동안 쉬지 않고 사용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만약에 내가 쉬지 않고 풀로 20분을 사용하셨다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 쉬어주셨다가 다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자음모드로 사용할 때 고인물에다가 그 호스를 넣을 때 여과기가 달려있었던 부분, 물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정화 필터가 이중으로 지금 이렇게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를 위해서 많이 개발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청소기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흡입하는 힘은 괜찮았어요. 근데 흡입이 되어서 모여지는 이 이물질을 담아주는 통이 좀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빨아당겨야 될 이물질들이 많다거나 현장에서 조금 많은 양을 흡입할 때는 적합하지가 않을 수도 있겠고요. 현장이 아닌 가정이나 DIY용으로 건식 습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람을 불어내는 송풍기 모드 같은 경우는 대포 송풍기나 어떤 낙엽을 불어낼 수 있을 만큼의 센 바람의 세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충전으로 한 손 송풍기 정도의 풍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작업 후에 내 몸에 먼지를 털어내는 용도나 혹은 간단간단하게 바람을 불어내야 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압 세척기 면으로 본다면 너무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청소기 용으로 본다면 한 70-80점 정도 주고 싶어요. 흡입력은 괜찮지만 이 통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청소기랑 고압 세척기랑 둘 다 좀 두루두루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또 한번 보시고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려고 해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다섯 분께 보내드릴 거니까 또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제품들이 개발되고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파악해서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너무 저는 신기하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괜찮은 제품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시다가 오랜만에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수압이 잘 안 나온다던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물이 들어가는 부위에다가 호스를 꽂아 놓으시고 물이 공급되게 한 다음에 건이 달려있는 호스를 빼시고요. 이렇게 빼시고 작동을 시켜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일단 물이 나와 준다라는 거는 기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이 달린 호스를 또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건을 분리하세요. 여기서 또 작동을 시켰는데 여기서 또 물이 나온다. 지금 이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건을 내가 이렇게 꽂았는데 막상 쏘니까 물이 이렇게 안 나온다던가 찔찔찔 샌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지금 하이코 고압세척기 같은 경우는 설명서 뒤쪽에 꼭 휴대폰 유심을 끼울 때 필요한 핀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떼시면 여기 지금 노즐 입구를 여기에다가 핀으로 쑤셔서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이물질들이 낄 경우에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해주면서 청소를 하시면 웬만하면은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금 건이 달린 호스를 꽂기 전인 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에서 물이 안 나와 준다라는 거는 이 기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막힌 거기 때문에 더 건드려 보지 마시고 AS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는 순서가 물을 보내주는 호스를 끼우시고 이 자체로 틀어보고 그 다음에 호스만 끼워서 틀어보고 그 다음에 건까지 끼워서 틀어보는 방식으로 물이 나와줘야지만 안에 공기도 같이 나와줘서 압이 떨어지거나 작동이 안 되는 방법을 멈춰주기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시면 고장이 어디서 났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건이라면 이걸로 이렇게 청소를 해서 뚫어낼 수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혀있다면 건만 바꾸시면 돼요. 건은 사실상 한 2만원, 3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또 바꾸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실 때 좀 더 고장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